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호남의 경선 결과가 전체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되찾기에 나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인수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그룹 재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의료인 일부만을 입건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돼 용두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일 빌딩 안전진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광주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 14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날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이면 도로가 얼어붙는 등 출근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네,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눈은 현재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요. 또 눈이 얼음으로 변해 이면도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차들도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광주와 화순, 나주 담양곡성 등 전남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적설량은 나주 8.5cm를 최고로 장성 7.4, 담양 7, 광주 5, 화순 4.5cm 등입니다. 눈과 함께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불고 있어 체감 기온은 실제보다 많게는 4에서 5도 정도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도로도 빙판길로 변하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광천동 방향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딪히는 등 광주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10cm가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밤사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는 대설주의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간간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영광과 보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4.2도, 체감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1도로 평년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4도, 담양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영하 1도, 보성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두 야당이 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남의 경선 결과가 전체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경선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호남의 반문 정서를 딛고 대세를 확산시켜야 하는 문 전 대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의 득표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 경선에 또 다른 어떤 이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손학규 의장의 통합 선언으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천정배 두 전 대표와 손 의장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경선 룰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선택을 받아야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장은 통합선언 직후 곧바로 호남산을 탔고 안 전 대표도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를 다시 찾습니다. 천 전 대표 역시 일주일 동안 호남을 누비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호남에서 대선 주자들의 민심 잡기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이번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의장은 광주 전남 언론 포럼의 초청 토론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세를 이룬다는 문 전 대표는 패권 세력의 연장일 뿐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와 대선 공약을 7개로 압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동안 전문가 회의를 통해 4가지 대주제에 걸쳐 7개 공약으로 압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개 공약 가운데는 기존 사업의 완수를 비롯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은 중국계 업체거나 금호그룹 둘 중 하나입니다. 인수전을 위한 양자 대결에서 금호 박삼구 회장이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그룹 재건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로 누가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조 원의 자금 마련에 성공하면서 7년 전에 내줬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선 협상 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보다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가격을 써내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1조 원 안팎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맞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특수목적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한 자금 동원을 차단시켜놨습니다. 오로지 박 회장 개인 돈으로만 인수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맞상대인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자금 마련 방법이나 구체적인 인수 계획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실제 인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매출액 2조 9,400억 원, 영업이익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11.7%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미국 조지아 공장의 안정화 작업과 중국 남경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비경상적 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값은 8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남구 봉선동 A아파트 187제곱미터형이 8억 9천만 원에 거래돼 광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광주에서 7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모두 37곳으로 지난 2011년 한 곳에 비해 고가 아파트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광주지역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료인 일부만을 입건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봐주기 논란으로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자 수사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의혹 해소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약품 도매업체에서 압수한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에서 돈 거래가 발견된 사람은 의료인 등 모두 11명. 음성적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장부 형태로 발견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한 달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 4곳에 대해서는 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사이에 거액의 차용금이 오갔을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이자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이냐 리베이트냐의 문제를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진화된 리베이트의 수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 간부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내부 감찰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완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던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현관부터 방문 틈새들이 비닐과 종이 테이프 등으로 모두 막혀 있습니다.
44살 최모 씨가 11살 딸, 6살 아들과 함께 완도군 완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이들이 발견된 안방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3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인데 애기 둘이 있는데 자꾸 집 나간 게 좀 자주 있었고 뭐 이틀 전에 또 싸우고 그랬는데. 경찰은 사흘 전 최 씨가 친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집을 방문했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부인과 불화를 겪어온 최 씨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며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집안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키워야 될 텐데 이런 걱정.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최 씨가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서입니다.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전일빌딩 시설 현황 검토 보고서만 있을 뿐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라는 내용은 보고서에도 없었는데도 전일빌딩 임차인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D등급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임차인들에게 보낸 광주도시공사를 기관 경고하고 직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사건 당사자 가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브로커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 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5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수사 대상자 가족에게 5억 원을 받은 또 다른 법조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북구 영봉동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인해 납치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원룸에서 여학생을 7시간 만에 발견했으며 여학생에게는 폭행 흔적 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학생을 데려간 경위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 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남해안권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 8개 시 도지사가 산적한 남해안권 현안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다자 간의 이런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나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남양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가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남양권의 수건 과제인 익산 여수간 전라성 고속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남북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지방분권형 개헌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잘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남이 이제 지역의 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공동 모색하는 남북권 상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형 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광주시는 국비 4억 3천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한 가구당 설치비 75만 원 가운데 시 부담액을 5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 원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부담액은 지난해 3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화순 8경 가운데 제1경인 적벽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적벽의 경관을 보존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인석 화순군 문화관광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화순 적벽이 명승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화순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붉은 색깔이 멋있고요. 그 위에서 자라나는 소나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옹성산 그리고 동복호의 경관과도 잘 어울려 운치를 더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지리죠. 대동지지에 역사적인 관련 기록이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우선 광주시와 화순군이 협의해서 적벽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적벽 그 명승 지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닫힌 문을 열면서 적벽의 아름다운 경관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의 문화재 지정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화순 적벽 버스 투어 이용객이 급증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벽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화순 적벽을 보기 위해서는 버스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 버스를 타야 하고 그리고 예약도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안전 문제로 탐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점은 적벽 내에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복호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호수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작은 산책로를 개발했으며 규남 하백원 박물관, 오래된 느티나무 등을 곁들여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화순에는 적벽 말고도 볼거리가 많을 텐데 올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이신가요? 예, 지난해 적벽이나 운주사 등이 그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경치다에서 화순 8경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경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화순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또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송정리역에서 출발하는 콩닥콩닥 설렘 화순 버스투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내에 선사체험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어린이나 청소년 각계각층의 관광객이 화순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 비전 대토론회 추진위원회가 광주와 전남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시국을 진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은 차기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체제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산대 장은주 교수는 호남이 반패권주의보다는 보편적 민주정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야 인사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광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기표 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화합과 민생복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나가요? 어떤 게? 네. 땅콩, 요거 호두, 밤, 대추, 요거 강낭콩. 1년 12달 그 액면길이 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로 먹는 거예요. 옛날 전통으로. 먹어봐. 네, 어머니 하나. 저희 회사 근처 양동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이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말라면서 잣과 날밤 호두 등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습이 있죠. 이른바 부럼 깨물기. 애군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 끝자락에 이제 비타민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을 부럼 먹음으로서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견과류에는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정월 대보름에는 찹쌀과 수수, 차조, 팥, 콩을 넣은 오곡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풍년을 기원하고 가정에선 애군을 쫓고 안녕을 바라는 의미에서 먹는 것이죠. 고사리와 가지, 시래기 등 제철에 수확해서 말려둔 묵은 나물 9가지를 이렇게 볶아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한 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인데요. 1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올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음식들로 건강도 챙기고요. 그리고 한 해 안녕도 기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프라임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호남대학교가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동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동강대학교는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SNS로 창업 노하우 등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의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출범했습니다. 보성군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되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수출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